폭우와 번개, 강풍까지 겹친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. 물난리에 이어 8월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. 이제 이번 연도에 막았겠나봐. 오늘 이렇게 막 폭우가 이렇게 엄청 왔었는데, 그래서 저희 센터에 샤워실 천장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나? 이런 게 다 지나가고 나면. 그래서 지금 물 빼는 작업을 좀 해야 되고, 공사를 해야 되는데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? 또 요즘 4단계라서 회원들도 다 막 정지하고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, 이유가 뭘까?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? 그래서 지금 생태를 보시면 이게 진짜 와, 이게 다 뒤덮여 있어. 여기 이거 지금 지하 동굴이야? 이거 언제 다 빼냐?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요? 진짜 어릴 때 이런 이건 물난리가 없다. 이건 물난리가 없어.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거 찾고 있다니. 흙탕물만 성기였다. 미쳤다. 우리 옛날에 지금 불났을 때 있잖아. 오히려 그때가 더 깨끗했던 것 같아. 맞지?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될지. 아, 4월에 불난리, 이어 8월에 물난리. 다음 12월에 무슨 난리가 날까? 폭설? 아, 지웠네. 처참하다. 여기 천장이 다 무너져버렸다니. 아, 참. 어릴 때, 반지하 살 때, 맨날 비 와서 물 세면은 그냥 다라이 데다 놓고 자고 이랬었는데, 아직 그때 생각이 나네. 진짜 다라이 한 세 개 놓고 그 사이사이에 막 자고 그랬었는데, 이게 무슨 일이지? 야, 이게 물이 또 장판 밑으로 다 차가지고, 장판을 좀 뜯어내는 작업을 할 거야. 이제는 이렇게 물을 빼내고 새롭게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, 인생은 다이나믹합니다. 다이나믹! 아이. 자, 이제 급한 불은 다 껐고, 그리고 이제 바닥 보시면은 이제 물기는 다 뺐어요. 물기 빼는 작업. 다행히 오늘 이렇게 문 위한 청소기가 있어가지고. 아, 아까 이 진짜 물 가득 차 있었을 때는 진짜 절망이었는데, 이제 여러분 물이 다 빠졌습니다. 그리고 아, 여기가 결국 장판 다 뜯어냈어요. 밑에 장판이랑 뜯어내고 이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됐어요.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? 어. 어디 소리인데? 여기 천장에서 물 떨어지네. 어디 소리? 아, 저쪽에서 떨어지네. 응? 야, 개판이구만 아주. 위에서 그냥 천장에 물이 아주 두루룩 아직도 나오고 있네. 여기는 이제 새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.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지루할 틈을 주질 않아. 그리고 또 새롭게 빨리 복구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복구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